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오늘은 더워 죽어도 긴 바지만 입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직업적인 이유로, 신체적인 이유로 긴 바지를 입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날씨에는 조금 두꺼운 긴 바지를 입어도 괜찮겠지만 5월 말, 6월 초만 돼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입기 좋은 청바지와 면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데케트는 데님 전문 브랜드인데요. 깔끔한 기본템부터 엣지 있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데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 너무 저렴한 퀄리티가 아니면서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대의 데님 브랜드고요. 브랜드의 특징이라면 이 허리가 딱 맞게 나오고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와서 마른 체형부터 통통한 체형까지, 기장남부터 평균 키에서 한 3cm 정도 크신 체형까지 만족도가 높을 브랜드지 않나 싶습니다. 키가 좀 많이 크신 분들께는 기장이 좀 짧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데님 원단은 린넨 라이크 가공이 적용되는데요. 마치 통기성 좋은 린넨처럼 면 원사를 특수 가공한 데님 원단이에요. 린넨 자체가 통기성은 물론 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데님의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통기성 좋은 시원한 데님 원단을 만든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전체적으로 8온스 두께감으로 가벼운 질감이라서 지금 구매하시면 한여름에 뽕뽑고 9월까지 활용 가능하시겠고요. 여름 긴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원단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구김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개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옷걸이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트 블루, 블루, 인디고 블루 같은 경우는 코튼 100% 데님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블랙이나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코튼 80에 레이온 20%를 혼방한 데님 원단이 사용이 됐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무신사 기획전을 통해서 전달하는 10% 추가 할인 쿠폰까지 꼭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린넨 라이크 세미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평소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를 하신다면 세미와이드 핏 팬츠는 가장 1순위로 구매해야 될 기본템이죠. 이미 세미와이드 핏 데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위를 많이 타신다면 여름용으로 구매하시기 좋을 데님 팬츠예요. 데님 브랜드인 만큼 YKK 지퍼를 사용을 해줬고요. 버튼 부분에는 브랜드 로고와 심볼을 새겨놓았죠. 주머니 부분에 튼튼히 박혀있는 리벳에도 브랜드 네이밍이 새겨져 있어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 이 부분에는 가죽 탭이 부착이 되어 있죠. 세미와이드 핏 같은 경우는 허벅지 단면이 여유로워서 일자로 쭉 떨어지는 핏감이 나왔는데요. 어떤 체형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바지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핏감이죠.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26 사이즈는 여성에게 맞춰진 핏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라이트 블루, 블루, 인디고 블루 총 5가지로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님 컬러들로 구성이 되었죠. 세미와이드 핏 데님을 활용하는 가장 정석적인 코디죠. 중청 바지에 흰티, 호불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10부 세미와이드 핏은 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비율을 1순위로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엔 간절기 코디입니다. 세미 와이드 데님의 맨투맨 후드티 코디는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좋은 방법이죠. 원단이 얇아 밑단에 자연스럽게 곱창이 지는 데님이고요. 컬러 배색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린넨 라이크 데님 크롭 테이퍼드 데님 팬츠예요. 크롭 테이퍼드 핏은 댄디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핏인데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핏이죠. 유행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핏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KK 지퍼를 사용하고 버튼과 리벳에는 브랜드 네이밍을, 뒷부분에는 가죽 탭이 부착되어 있고요. 테이퍼드 핏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핏이고 부부 기장감이라서 복사뼈가 노출이 되죠. 동아리가 두꺼운 체형만 아니시라면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핏감이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습니다. 테이퍼드 핏은 인디고 블루, 블루, 블랙, 아이보리 4가지 컬러로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테이퍼드 핏은 역시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 입어줘야죠. 오픈 카라 셔츠에 데님 팬츠를 매치하고 간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블로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복사뼈를 드러내기 좋아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린넨 라이크 데님 투턱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번엔 투턱이 잡힌 형태의 와이드 데님 팬츠인데요. 스타일리시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핏이죠. 여름에 통넓은 바지는 착용감이 편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YKK 지퍼를 사용을 해줬고 버튼과 리벳에는 브랜드 네이밍을, 뒷부분에는 가죽 탭이 부착되어 있고요. 와이드 핏 같은 경우는 이 허리는 딱 맞으면서 밑에는 살짝 좁아지는 게 핏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래 입어본 와이드 핏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핏감이었습니다. 다리가 짧둥 하고 짧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습니다. 와이드 핏도 블랙, 아이보리, 라이트 블루, 블루, 인디고 블루, 베이직한 5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미니멀 룩 스타일의 와이드 데님 활용입니다. 상의를 깔끔하게 턱인해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코디해줬고요. 간절기인 만큼 니트는 소매를 걷어서 시원하게 연출해줬어요. 비율이 좋아 보이게 코디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이번엔 캐주얼 룩 스타일로 연출한 와이드 데님 코디예요.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인 그린 컬러를 활용해줬고요. 사실 중청은 어디에나 매치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컬러의 맨투맨
후드티든 대부분 잘 어울리죠. 배색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솔리드 코튼 투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요즘 트렌디하게 옷을 입는 분들 중에서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즘 치노 팬츠를 활용을 하시죠. 아까 와이드 핏과 동일하게 위에 투턱이 잡혀 있어서 디자인적인 감성과 와이드한 핏을 챙겨준 아이템이고요. 이 제품도 핏이 정말 예쁘게 뽑혔는데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튼 100% 10수 트윌 원단을 사용한 치노 팬츠고요. 10.5온스로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름까지 활용할 만한 치노 팬츠예요. 치노 팬츠도 마찬가지로 YKK 지퍼를 사용해줬고요. 원래는 데님에 주로 들어간 디테일이긴 한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가죽 탭을 부착을 함으로써 데님 브랜드라는 아이덴티티를 살려준 모습이죠. 와이드 핏으로 뽑힌 치노 팬츠인데요. 허리는 딱 맞고 허벅지 위쪽에 투턱이 잡혀있어서 여유로우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줄어들어서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점이 핏감을 정말 예쁘게 뽑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고요. 마찬가지로 26사이즈는 여자 체형에 맞는 핏으로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 카키, 블랙, 아이보리, 인디고 블루 다섯 가지로 나왔고요. 치노 팬츠 하면 떠오르는 컬러인 라이트 베이지랑 카키 컬러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면바지는 편하게 시티보이 스타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버핏 셔츠와 매치해서 편안한 느낌의 꾸안꾸 스타일링 준비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배색이 밝은 톤인 만큼 신발과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번엔 봄 캐주얼 룩의 정석과도 같은 코디인데요. 치노 팬츠는 확실히 캐주얼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흰 티에 데님 자켓은 와르모에 명한 느낌 주기 좋은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카키 컬러는 역시 활용도 높은 컬러죠.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린넨 라이크 데님 투턱숏 데님 팬츠입니다. 오늘 주제인 긴 바지와는 맞지가 않지만 와이드한 핏에 무릎까지 덮는 트렌디한 핏의 버뮤다 팬츠라서 여름을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도 YKK 지퍼를 사용해서 퀄리티에 신경을 써줬고요. 버튼에는 브랜드 로고와 심볼 새겨놓았습니다. 주머니 부분에는 리벳이 아니라 스티치로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요. 엉덩이 부분에는 가죽 탭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오브 기장감의 버뮤다 팬츠고요. 올해는 완전 숏하거나 지금처럼 오브 기장의 버뮤다 팬츠가 트렌드죠. 어떤 체형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반바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중에서 무릎을 조금 넘게 되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땐 기장을 수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28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어요.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라이트 블루, 인디고 블루 총 5가지로 나왔고요. 인디고 블루와 라이트 블루 컬러로 코디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버뮤다 팬츠는 주로 프렌치식 스타일로 활용하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니멀 룩으로 불러도 좋은 코디죠. 깔끔하게 티셔츠를 턱인해서 입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요. 간절기인 만큼 오버핏 블레이저를 매치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스타일링해줬습니다. 마지막은 캐주얼 룩 스타일로 버뮤다 팬츠를 매치해봤어요. 롱슬리브랑 가볍게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진청 데님에 검정 티를 매치한 만큼 신발에 힘을 줘서 칙칙함을 날려버린 코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데님 팬츠와 치노 팬츠를 소개해봤는데요. 핏감이 정말 깔끔하게 뽑혔으니까 오늘 아이템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착용했던 벨트까지 사은품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새롭게 영입하고 싶었던 핏, 컬러가 있으시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